안녕하세요. 국제 간호사 길라잡이의 저자 미국 간호사 김미연입니다. 오늘은 간호사로 병원에 출근하면서 노출될 수 있는 환경들, 특히 투약하기까지의 어떤 절차들에서 어떤 것들을 유의해야 되는지 위주로 어떤 원리 원칙이나 투약의 방법 같은 부분은 약간 옆으로 내려두고요. 저는 좀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봤을 때좀 기억에 오래 남고, 아, 많이 친숙해졌다,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 이런 느낌을 받는 편이어서 마찬가지로 저와 비슷한 학습 어떤 패턴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은 사진을 많이 담아볼 거라서 이쪽에 공간을 좀 열어뒀어요. 우선 출근할 때 가장 중요한 거, 저는 개인적으로 커피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I'm a totally coffee person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출근해야 되면 전날 밤에 커피 메이커를 미리 시간에 맞춰서 셋업을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날 때 정말 향긋한 커피향을 맡으면서 기분 좋게 상큼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저는 12시간 근무를 하는데요. 12시간 근무를 back-to-back 이어서 이틀씩, 3일씩 혹은 4일씩 하시는, 6일씩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연달아서 하는 경우는 정말 체력적으로 너무 지치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몰골이 그렇게 뭐 아름다운 모델의 커피 광고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모델의 모습은 기대하기가 힘들겠죠. 우선 머그에 담긴 커피를 들고 기분 좋게 출근을 합니다. 출근을 하고 나면 내 배지에 있는 매그네틱 선을 출퇴근 기록지 카드에 내 명찰을 긁으면 아, 몇시몇 분에 체크인했습니다. 혹은 몇시몇 분에 퇴근했습니다 하는 기록이 남고요. 이 기록에 따라서 급여가 지불되게 되기 때문에 미스펀치 하지 않으시도록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간호부 담당 보드 옆에 보시면 오늘 나의 담당 환자 혹은 나의 일해야 되는 유닛이 어디인지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고 그 기록에 따라서, 어사인먼트에 따라서 해당 병동에 가셔서 담당 환자 간호를 시작하시면 되는데요. 또 컴퓨터가 한 간호사가 한 대씩 거의 차지하고 한 시프트 동안 일을 하게 되는데요. 이 와우에 로그인을 하셔서 오늘 내가 담당하게 될 환자 리스트를 셋업하시면 되는데 단순하게 해당 병동의 환자 이름을 클릭해서 Assign me, 나를 지정해 주세요 하면 그 클릭하는 순간부터 내가 그 환자분들의 담당 간호사로 컴퓨터상 기록이 남게 되고요. 이렇게 하게 된 기록은 이 컴퓨터, 와우와 함께 딸려오는 아이폰이 있는데 이 아이폰과 싱크로나이즈 되면서 투약을 할때 환자분에게 직접 갈때 컴퓨터를 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손 안에 들어가는 이 아이폰만 들고 다니면 되는 것으로 굉장히 간편하고 편리하게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버전의 컴퓨터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저는 간호사로 일을 하면서 현재 에픽이라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선호하는 또 가장 체계가 잘 잡혀 있는 프로그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우선 투약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처방이 있어야 되겠죠. 처방이 있다면 그 처방된 약물이 실제로 이 환자분에게 정말 필요한 약물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간호사의 몫인데요. 처방된 약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환자분에게 필요하지 않다면, 이 약은 환자에게 필요하지 않은 약물인데 하고 홀드하거나 의사나 다른 팀 멤버들과 커뮤니케이션 할수 있는 정도의 knowledge와 스킬과 커뮤니케이션 어빌리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오더 확인 같은 경우는 컴퓨터에서 하시면 되겠고요. 환자 사정은 포함하는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흔히 간호학과 학생들이 한 번씩은 통과해야 하는 그 head-to-toe assessment를 통해서 환자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보게 되고요. 또 추후에 투약과 관련해서 환자분을 어세스할 때 미리 해두시면 도움이 될 만한 거. IV 플루이드가 IV 폴에 걸려 있다면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는지 혹은 환자분에게 제대로 처방이 된 플루이드가 걸려 있는지 또 튜빙이 익스파이어 되지 않았는지 레이블링이 제대로 다 되어 있는지 입으로 약을 투약 받으시는 경우에는 같이 마셔야 되는 물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마실 만한 물이 있는지 정도도 그냥 just eyeball it.
눈으로 이렇게 살펴보시는 정도 해두시면 추후에 투약에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시간을 절약하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네요. 투약실에 들어가서 약을 준비하면서 굳이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요. 작은 아이폰에 있는 환자분의 지금 투약되어야 되는 리스트 메디케이션을 확인하신 다음에 픽시스라고 불리는 약물이 탑재되어 있는 기구에서 약을 빼내시면 되겠는데요. 이 픽시스의 개념이 잘 오지 않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사진도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약물이 살고 있는 아파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층층이 또 칸칸이 약물들이 있고요. 종류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 칸칸마다 위에 뚜껑이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꺼내면서도 내가 제대로 된 약물을 꺼내고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환자분 문에 들어가기 직전에 젤 인, 젤 아웃, 손 씻기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고요. 병원마다 이런 어떤 시크릿 에이전시, 시크릿 에이전트들을 고용해서 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원인데 이렇게 종이 들고 돌아다니면서 직원들이 환자분 방에 들어가고 나올 때 제대로 손 씻기를 하는지 안 하는지를 몰래 숨어서 지켜보는 누군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안 하는 경우에는 정말 ding dong it. 얼마 전에 한번 배웠던 표현이죠. 우리 영어 표현. ding dong it 할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약물을 제대로 확인하셨다면, 그리고 준비해서 환자분에게 가셨다면, 환자분 손목에 있는 이름표의 바코드를 스캔하시고요. 이 아이폰은 옆에 사이드 버튼이 있는데 그것을 누르면 스캐너로 기능하게 되거든요. 스캔하시고 약물을 일일이 하나씩 스캔하시고 이게 제대로 이 환자분에게 들어가야 하는 약물인지 혹은 바이럴 사인의 결과에 따라서 지금 주면 안 되는 약물인지와 같은 nursing judgment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손 씻기와 더불어서 privacy도 중요하고요. 또 들어가실 때 노크하고 저 누군데요 하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약을 입으로 드시지 않는 경우, 특히 제가 근무하는 병원 같은 경우는 비경구 영양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TPN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튜브 피딩으로 배에 호스를 뚫어서 인공 영양을 받으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경우에는 약도 같은 루트로 들어가야 하지, 입으로 드실 수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약을 빻아서 적절하게 액체에 녹여서 溶해시켜서 직접 주사기로 주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힘든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약물이 한두 개도 아니고 10개, 20개 되는데, 일일이 약물을 빻아서 준비해서 일일이 투약하는 과정은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리고, 불편하고 이렇게 잡고 있는 손이 굉장히 덜덜 떨릴 정도로 오래 시간이 걸리기도 하거든요. 그래비티에 따라서 이제 약물을 투약하게 되기 때문에 각 방마다 각 환자분의 병실마다 약물을 빨수 있는 기계가 비치되어 있고 그 약물을 빨때쓸수 있는 투명한 비닐 용기가 있는데요. 그 용기를 사용해서 약물을 적절하게 빻아서 투약하시는 것도 투약의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전반적인 편안하게 사진으로 보시면서 병원 환경에 조금 더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도록 또 노출되어서 마음의 준비도 좀 하실 수 있도록 사진을 많이 공유해 봤고요. 또 미국 간호사를 준비하고 계신 많은 분들, 하나씩 둘씩 산 넘어가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정말 마음 깊이 뜨겁게 응원하고 있다는 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고, 또 미국에서 간호학과 공부를 하시면서 아, 왜 이렇게 힘들지? 나만 이렇게 힘든가? 영어가 안 돼서 힘든 건가? 정말 고민 많이 하시는 분들 문의 많이 주시는데요. 당신만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저도 그랬고 현재 간호학과 공부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굉장히 burnout 할 정도로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고 간호학이라는 학문이 굉장히 인텐스하다는 거두 번씩 세 번씩 실감하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 배에 타고 있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에요. I'm not the only one. You're not the only one. We are all on the same boat. And once I was there, and you will be here too. 그래서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꿈을 응원합니다.